그러니까 이 역사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뒷면에 뭐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아도 뒤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 이책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역사책을 읽으면서 내가 해당하는 역사를 공부할 때 그때 조금씩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그러니까 중세가 문을 닫고 근세가 태동하던 시기는 정치 경제 면에서 거대한 변혁기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 시기였다. 르네상스가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인문주의가 싹트고 그로 인해 세계관이 크게 바뀌었다. 신과 종교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과학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교황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다? 왕 중심으로 바뀌었다. 힘이 교황이 셌다가 누가 세졌다? 왕이 세졌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세계 역사를 뒤바꾼 40년. 40년 동안 대변혁의 바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다. 1492년 콜럼버스가 카디스 근처 작은 항구에서 출항한 지한 세대 만에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 몰락하고 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대거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그 동네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쑥대밭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금하고 은이 유럽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신대륙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금하고 은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럽으로. 마르틴 루터의 사상은 몇년 만에 유럽의 변두리까지 전파됐다. 마르틴 루터 하면 뭐가 떠오르죠? 95개조. 반박문. 창발의 시대는 이 모든 것에 뒤에 돈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실제로 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윤에 대한 욕망이 콜럼버스를 항해하게 했고, 자, 콜럼버스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돈 벌러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인도로 돈 벌러 갔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지. 뭐 새로운 땅을 발견하겠다는 목표로 간건 아니었죠. 이윤에 대한 욕망. 중세 말기 유럽 전역의 통치자들은 더큰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다. 전쟁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유능한 관리들이 새로운 세금을 발굴했고, 국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가의 재정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됐다. 국채가 뭔지 아는 사람? 나라가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이 그 돈을,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돈이 누구한테 가요? 나라로 가고, 나라는 몇년 있다가 그걸 갚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잠깐 돈을 빌려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국채가 되는데, 사람들은 국채를 왜 사죠? 거기서 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갚겠지 하고서 그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갖고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어요. 자, 도시국가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있으면 그 도시국가도 조그만 국가처럼 거기서 세금을 또 걷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국왕은 그 도시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또 걷고 싶은데 도시국가에 있는 시장 같은 사람은 그 세금을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부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왕이 아직 전체적으로 완벽한 통치를 하고 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국왕은 자기 영토 안의 다른 세력들을 누르고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 외부적으로는 왕국의 통치자들이 정복 전쟁이나 결혼을 통해 서로 통합되면서 소수의 통치자가 점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반면 도시국가와 도시동맹은 이러한 통합과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주 정체가 경쟁에서 승리했다. 절대 왕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왕의 힘이 아주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도시국가나 이런 것들도 전부 왕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이제는? 왕한테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인쇄술이 나온 면제부와 종교개혁.